선생님이나 교수나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 보험 설계사입니다. 집안 내력이 네. 친정도 많이 복잡하지만 시댁 쪽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외로운 팔자예요. 지금 이혼을 해서, 예. 신기해. 근데 왜한 명이 자꾸 아른거리지? 한 명이요? 남자가 있어요? 아른거리는데? 아, 그래요? 남자가 없는데요? 생기겄지 뭐 아, 아른거리니까. 뭐가 예. 궁금해요? 아, 집을,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일단 지금은 제일 고민 당면 과제. 금년에 문서운이 없으신데? 금년에, 아니, 그러니까 지지라고 집, 했잖아요. 네네. 작년에 제가 그냥 살 집을 보다가 그냥 빌라를 하나 경매를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집 살던 사람들이 안 나가서 지금 아, 그러니까 경매로 입찰 받은 집들이 받았는데 집을 거기 안 비워주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월세 겸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갈 건지 안 나간다고 할 건지 내가 이사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이제 뭐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 기준님이 문서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매로 낙찰 받은 집도 그 사람들이 옮겨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년은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사는 집도 뭐 내놨어도 보러 온 이가 없는 거는 문서운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럼 올해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게 나을 거예요. 내년에 다시 뭐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그냥 뭐 부동산에 내놓는 거야.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 네, 일단 내놓긴 내놨는데 그 집도 이사를 가는 게 나은지 그냥 그 전세나 그냥 내놓는 게 나은지 그런 근데 지금 우리 기준님이 52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4, 5년 굉장히 되게 안 좋거든요. 운세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50이 넘어가시면서 작년부터 뭐 3대는 또 시작이 됐고 본인이 마음이 안 잡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3대 땜을 하시느라고. 3월 며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공이 뭐야? 전공이라고 따로 뭐 수화는 좋아. 예? 수화는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뭐 작은 것과라도 이렇게 파실 거야, 아마. 근데 놓치지 않는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성도 있겠지만, 본인 노력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삶 자체가 항상 뛰어야 되니까, 좀 뭐랄까, 절박할 수도 있는 거고. 부인병 관리 좀 해요. 안 써도 병 와.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랫니가 여자들 부인병 쪽에가 원래 타고나심이 안 좋으신데다가, 금년 눕는 3년 내년에까지 좀, 뭐, 물혹이라도 있을 거니까. 작년에 수술했었어요. 관리 잘 하시오. 작년에 수술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거 말고 큰 병은 없는가요? 상상병? 그거나 있으면 되겠지, 뭐. 이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운이 안 좋은 건지 돈도 그리고 안참 되고 우리네 막 같은 데 다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떡 냄새가 많이 나. 떡 냄새요? 그럼 정성을 좀 많이 이렇게 들였나 보다는 거지. 절간이 됐건 우리네 같은 데가 됐건. 그냥 이렇게 뭐한 번씩 이렇게 보러 가기는 하는데 올해하고는 운이 별로 내년까지는 좀안 좋은 건가요? 내년은 그나마 나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금년이 좀 많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건강적인 거, 모든 게 또, 뭐, 가정 문제, 가정이라면 뭐, 자식 문제까지도 다 대두되는 얘기고. 아이들 셋을 줬는데 몇이 세 명이라고요? 한 있어요? 명밖에 없는데요. 그럼 둘을 절단 남겨? 아니요, 아예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피덩어리라도 지워줬겠지. 셋을 줬다 아니요. 하시니까. 몇 살이에요, 아이가? 애가 24살이요. 24살이 뭐야? 90, 용띠? 아니요, 99년생, 99년생인데, 그럼 음력으로. 토끼띠 토끼티, 음력 맞습니다. 12월 17일.
양력으로 생일 해주지 말고 음력으로 생일 해줘요. 아, 음력을 해줄까요? 양력으로 왜냐면 해주고 있는데. 양력으로 해주면은 좀 많이 아이가 이기적이고 외롭고 풍파가 좀 많으니까. 근데 네. 12월 생, 음력 생일을 하게 되면 네. 재복도 많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 뭐 그거 해주는 거야, 생일 뭐. 예,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는 되면 되니까요. 아, 그러면 저 애는 그게 뭐 그냥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애가 어른이지. 대략 엄마가 걱정을 시키고도 하는 거지. 애가 아, 그래요? 어른이야. 12월 토끼띠 12월생.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자식은 세상에 나오면서 부부간의 금슬을 좋게 해줘. 네. 또 어떤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서 엄마 아빠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자기 얘기는 후자인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죠. 애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으니까, 애기 문제로. 애기 그리고 때문에. 형제들이고 뭐 집안에서도 본인이 다 나서서 해줘야 돼. 자기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큰딸 노릇, 큰아들 노릇도 다 하고 살아야 돼. 본인 자체가. 네. 큰 덕이 없지만. 그래도 묘한 게 있어. 재복은 좀 갖고 있어.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물론 사람들이 금전적인 거다 윤택하다 풍족하다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준이면 괜찮아. 아, 그래요? 걱정인데요. 돈이 될까 안 될까. 항상 걱정하고 살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알잖아. 본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봐서 알잖아. 삼재인 거 알고 안 좋다는 거 알고 건강도 안 좋고 모든 게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허리띠 졸라 매고 소비 줄이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지. 거기다 또 자식 놈이 또 그래도 지 이제 밥벌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네. 자식 없다고 그러는데 남자만 조심해. 남자만요. 그래, 잘 제대로 된 남자가 언제 올라나? 하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여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돈그영 쓸만한 사람인지는.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러면은 네. 나도 너안 보겠다. 더 이쁘고 더 젊고. 맞아요. 그치? 예. 맞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처는 받지 마라. 뭐,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가 쿨한 네. 사람이니까.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문서를 또 잡는 형국이니까 내년을 좀 기약해보고. 네. 내년에 뭐가 됐든 자기가 그 촉이 좋아서 그래. 그 집안 내력이 인동 장씨 촉이 대한민국에서 장씨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님들 지금 못 불리는 사람 별로 없어. 그건 뭐냐면 집안 내력 자체가 신이 가득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촉이 좋은 거예요. 포옹하신다고 했잖아. 네. 어떤 사람은 물어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근데 자기 느껴지잖아. 저기가 된 사람, 저 사람은 가입할 사람이다. 딱 촉이 오면은 끝까지 파고 가가지고 작은 거라도 큰거 해주면 좋겠지만 작은 거라도 꼭 하잖아. 그게 자기 촉이야. 근데 그 촉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력이 있으신 거지. 존중하고 살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